안녕하세요. GTQ 포토샵 2급 CS4 버전 교재에서 파트 4에 있는 최신 기출유형 따라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시험 시간 90분으로 되어 있어요. 문제 1번부터 문제 4번까지 모두 작성해야 되는데요. 여러분들 시험 이 연습하기 전에 GTQ 그 자료실에 있는 파일 있죠? 그 파일을 다운로드 받아서 파트 4에 있는 문제 1번에서 4번까지의 필요한 파일 있죠? 요거를 내문서에 GTQ라는 폴더 만들어 주시고 그 밑에 이미지라는 폴더 만들어서 거기에다 모두 복사해 놓고 작업을 해 주세요. 자, 그러면 파일 1번부터 작업할 건데요. 수험자 유의사항과 답안 작성 요령 보시고 여러분들 그거에 맞게 작업해 주셔야 돼요. 파일에서 뉴 눌러 주세요. 여기에서 이제 위드와 헤이트 그다음에 리솔루션, 컬러 모드, 그리고 백그라운드 컨텐츠까지 다 지시되어 있거든요. 답안 작성 요령 보고 작성을 해주시는데요. 크기는 문제 1번에 대한 거 JPG 크기 있죠? 400에 500픽셀로 지정. 72인치당 픽셀, RGB 컬러 8비트 화이트로 OK 눌러주세요. 자, 그리드 보여지고 있는데 안 보이는 분들 에디트에서 프리퍼런스로 가서 그리드라는 곳 가서 여기에서 가이드 그리드 라인 요거를 100픽셀로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서브 디비전은 1 하신 다음에 색상은 출력 형태 색상과 대비되는 색깔로 해주시면 돼요. 뭐 이대로 보인다면 이대로 하셔도 되고요. 다른 색이 보인다면 다른 색이 더잘 보인다 싶으면 이렇게 해주셔도 돼요. 색깔은 뭐 상관이 없습니다. 파일 저장해야 돼요. 파일에서 Save As 눌러주시고요. 내문서 GTQ라는 폴더 가서 저장을 해주는데요. 파일 이름 먼저 뭐 지정을 해주세요. 여러분들 수험 번호 있다면 지정해주시고 없다면 저처럼 가짜로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여러분들 진짜 이름, 홍길동 내신 진짜 이름, 그 다음에 문제 1번이니까 이렇게 해주시고 포맷은 포토샵에 PSD라는 거 제일 위쪽에 있는 걸 선택, 저장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창은 이렇게 뭐 띄워놔도 되고요. 그냥 이렇게 해놔도 돼요. 여기 기준이 모서리 여기가 0부터 0 눈금이 이렇게 시작이 되죠. 이렇게 보이고 눈금자는 이 픽셀 단위로 이렇게 지정을 해 놓으시고 작업하면 되는데 저는 창을 이렇게 띄워놓고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필요한 그림 파일 불러오는 건 여러 방법이 있는데 저는 탐색기 창에서 이 이미지라는 폴더 보이게 해놓고서 이거를 여기 포토샵 빈 공간으로 드래그해서 불러오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불러왔죠?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해놓고요. 컨트롤 A가 모두 선택이에요. 컨트롤 C 복사 그대로 여기서 컨트롤 V 하셔도 되고요. 그냥 여기서 마우스로 시프트 드래그해서 여기다 끌어다 놔도 돼요. 자, 이 필요 없는 건 컨트롤 W나 X표 눌러 닫아 주시고요. 여기 레이어 패널에 레이어 1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이름을 더블 클릭해서 여러분들이 2급 1이라고 바꿔놔셔도 되고요. 그냥 그대로 놓으셔도 돼요. 시험 시간에 바쁠 때는 이거 이름 이 지정할 시간도 없겠죠. 여러분 편한 대로 해 주시고요. 자, 컨트롤 T가 크기 조절이에요. 에디트에서 여기 보시면 컨트롤 T 있죠? 프리 트랜스폼 실행을 해 주세요. 자, 그런데 이 상태에서 하니까 이렇게 보이죠?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출력 형태하고 맞게 조절을 해 주세요. 조절은 눈금 보고 맞추면 되니까 어렵지 않죠? 자, 엔터키 눌러서 컨트롤 T 빠져나와 주시고요. 이제 패스 툴 선택. 자, 이렇게 펜 툴을 선택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위에 옵션 바에서 보시면 여기 쉐이프 레이어라는 거 있고요. 두 번째가 패스라는 건데 저희는 모양을 만들 게 아니고 이 쿠키를 복제하기 위해서 선택 영역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요 패스라는 거 선택해 주시고 다른 거는 뭐 그대로 놓고 여기 첫 번째 거 Add to Pass 이 상태에서 작업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마우스 드래그 하는데 만약에 클릭할 때이 그리드 라인에 딱딱 달라붙는 경우가 있다 싶으면요. 뷰에서 스냅이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는 상태일 거예요. 요거 체크 없애고 작업하시면 돼요. 화면 좀 키워서 작업하면 작업이 좀 편하겠죠? 여러분이 원하는 위치, 아무 데서나 시작하는 위치는 잡아도 되고요. 이렇게 선택 작업을 하세요. Alt 키로 이렇게 조절 여러분들 가능하고요. 펜 툴에 대한 거는 교재 설명이 있을 거예요. 보고 따라해 주세요. 완료했다면 윈도우에서 패스라는 거 아니면은 여기 보여지죠?
요 패스 패널 선택하시고요. 워크패스 이름 안 바꿔도 돼요. 지시가 없어요. 자, 그냥 이 상태에서 레이어 패널에서 하셔도 돼요. 컨트롤 엔터 키를 눌러줘 보세요. 그러면 패스 만들어진 게 눈금 이 점선으로 보이는 이 선택 영역으로 바뀐 게 보이죠? 자, 컨트롤 J를 해볼게요. 그러면 복사가 되어 레이어 1이라는 거 만들어졌죠? 자, 이렇게 하나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컨트롤 T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 다음에 가로로 뒤집기, 플립 호리전탈 해주시고요. 크기와 위치는 여러분들이 눈금, 그리고 이 출력 형태 모양을 보시고요. 눈금에 맞게 조절을 해주세요. 조절했다면 더블 클릭이나 엔터키 눌러서 컨트롤 T 빠져나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부 조절은 만약에 필요하시다면 여러분들 무브 툴 하신 다음에 여기 레이어 1에서 화살표 키 조절하면 이렇게 조절 가능할 거예요. 자, 그러면 다음 작업할게요. 커스텀 쉐이프 툴로 모양을 지정을 해서 만들어야 되는데요. 자, 커스텀 쉐이프 툴 여기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자, 컨트롤 마이너스 키 눌러서 원래 100% 크기 이 상태로 보게 해놓으시고, 위에 옵션 바 보시면 여기에서 제일 첫 번째 거 쉐이프 레이어라는 거 선택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모양을 만들 수가 있고요. 자, 쉐이프 선택을 하신 다음에 오른쪽 가셔서 여기에서 눌러 주시고요. 여기에서 오너먼트 선택, OK를 눌러 주세요. 그리고 원하는 모양 선택해 주신 다음에 마우스로 Shift 눌러서 이렇게 드래그를 해 주세요. 위에 옵션 바에서 스타일 혹시나 지정돼 있으면 여기 논이라는 거 제일 없는 상태로 선택 지정, 그리고 색상 클릭하신 다음에 지시되어 있는 색상값 입력해서 OK 지정해 주세요. 그리고 컨트롤 T를 눌러서 크기 위치 회전까지도 여러분이 맞춰 주셔야 되겠죠. 완료했다면 자, 엔터 키 눌러 주시고요. 자, 레이어 패널로 가 주세요. 여기에서 빈 공간에 더블 클릭해도 되고요. 밑에서 FX에서 직접 지정해도 돼요. 이너 글로우라는 거 선택해 주시고, 특별한 여기 설정값 없죠? 자, OK 눌러 주시고, 그다음 다음 작업하시면 돼요. 두 번째 작업 또 커스텀 쉐이프 툴이죠. 현재 레이어가 커스텀 쉐이프 툴 선택되어 있는 상태니까 그냥 엔터 한번 눌러줘 보세요. 그러면 이거 모양 또렷이 보이고 여기 지저분하게 선택되어 있는 표시 안 보일 거예요. 이 상태에서 작업을 이제 해 주시면 돼요. 쉐이프 그대로 가서 모양만 선택을 해 주세요. 네이처 OK 눌러 주시고 원하는 모양 선택. 그 다음 적당한 크기로 이렇게 드래그를 해 주세요. 위치 조절이랑은 이따가 하시면 되죠. 자, 이렇게 했는데 스타일이랑 또 밑에 거 똑같이 지정이 되어 있다. 이런 경우에는 다시 위에 쉐이프 이 옵션에서 스타일 없애주시고 색상 지시되어 있는 첫 번째 색상값 지정하고 OK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기 위에 하나 더 만들어야 되는데요. 그대로 하나 더 만들지 말고요. 우선 드롭 섀도우라는 거 지시되어 있는 것 먼저 지정을 해줄게요. 이것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설정 지시된 거 없으니까 바로 OK를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컨트롤 J가 복사였죠? 자, 복사를 한 다음에 무브 툴로 이동해서 가볼까요? 여기에서 이렇게 하시고 다시 커스텀 쉐이프 툴 선택할까요? 위에 색상 바꿀 수 있죠? 아니면 그냥 여기 클릭해서 색상 바꿀 수도 있고요. 위에서 컬러 선택, 두 번째 색상값 OK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컨트롤 T 눌러서 두개 각각 레이 이렇게 선택을 하신 다음에 각각 조절을 해주시면 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복제한 나뭇잎은 여기에서 플립 호리전탈까지 한 다음에 조절해 주셔야 돼요. 자, 엔터키 눌러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작업하는 거 문자 입력해야 되죠? 자, 문자 T라는 거요 텍스트 툴을 선택해 주시고요. 타임 뉴 로만인데요. 다른 글꼴로 만약에 선택이 되어 있다. 이렇게 다른 글꼴로 되어 있다면요. 여기에서 그냥 글자 입력 한번 그대로
영문 상태로 입력을 해주세요. 그럼 문구를 빠르게 선택할 수 있을 거예요. 선택해서 여기에서 여러 가지 중에 볼드 지시된 걸로 해주시고요. 글자 크기도 35에서 엔터키 누르면 바로 글자 크기 지정돼요. 그리고 글자에 대한 거 설정은 논 요것만 아니면 돼요. 논하고 스트롱은 이제 굵은 글자니까요. 요거 빼고 다른 것 중에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정렬 따로 안 해도 되고 이 상태에서 이제 글자 색깔 먼저 지정을 해야 되는데요. 먼저 글자 먼저 입력부터 할게요. 적당하게 클릭, 적당한 위치에 클릭해 주시고 글자 입력 먼저 해 주시고요. 마우스로 블럭 설정해 주셔서 이렇게 글자 색상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잘 보시면요. 글자에 대한 거 색상 따로 지시가 없고 그라디언트 오버레이에서 이제 색상 지정 값이 두 개가 나타나죠. 자, 그러니까 이 색상은 그냥 무시하시면 돼요. 현재 글자 상태 그대로 놔주시고요. 컨트롤 엔터 키를 눌러줘 보세요. 그러면 글자 여기서 입력 상태 빠져나오고 레이어 패널 글자 이름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죠. 자, 컨트롤 T를 눌러주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한 다음에 로테이트 여기서 바로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조절한 다음에 위치 조절까지 이렇게 해주세요. 맞춰주신 다음에 그다음에 엔터키 눌러주시고요. 이제 지시된 거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라는 거 FX에서 선택을 해주시는데요. 먼저 스트로크 먼저 해줄까요? 간단하니까 스트로크 먼저 3픽셀 지정해주시고요. 컬러 값 여기에서 그대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죠. 그리고 OK 눌러주세요. 다시 이제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라는 거 가주신 다음에요. 여기에서 할 거는 그라디언트라는 거 모양 클릭해 주시고요. 여기 왼쪽 아래 오른쪽 아래 되어 있죠? 요거 선택 왼쪽 거부터 더블 클릭을 해 주세요. 그리고 지시되어 있는 값 입력하고 OK 오른쪽 아래 거도 요 하얀 부분 선택을 해 주시고요. 지시되어 있는 걸로 이렇게 입력하고 OK 눌러 주시고 또 한번 OK 하시면 색상 지금 출력 형태처럼 이렇게 보여질 거예요. 자, 그런데 출력 형태하고 지금 그라디언트 지정된 게좀 달라 보일 거예요. 위에서 아래로 되어 있는데 저희 왼쪽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옅어져야 되거든요. 이 앵글을 0도로 바꿔줘 보세요. 그러면 오른쪽에서 왼쪽 옅어진 거 보이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OK 눌러 주시고요. 파일에서 이제 Save As 한번 해주세요. 그리고 그냥 이름 임시로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놓으세요. 자, 이 파일은 나중에 JPG 파일 잘못된 거 있을 때 수정하기 위한 원래 크기 파일이에요. 이거 그대로 놔 주시고 이제 제출용 파일 두개 저장할게요. 뷰에서 쇼라는 거 선택한 다음에 그리드 이거 안 보이게 해 놓으세요. JPG에서 그리드가 그대로 보여지면 안 되니까 이거 없애 놓으시고 파일에서 이제 Save As에서 JPG는 그대로 저장하면 돼요. 포맷에서 이거를 JPG 선택만 해 주시고 파일 이름, 원래 이름으로 확인만 해주시고 저장. 퀄리티는 제일 큰게 12예요. 파일이 제일 큰데 요거는 뭐 9에서 12 사이에서 알아서 여러분들 적당하게 저장을 해주시면 돼요. 자, OK에서 저장 한번 해주시고 그 포맷 형식 보세요. 그 PSD 파일은 파일 크기 많이 줄이죠. 이미지 사이즈라는 거 선택해서 40에 50으로 선택하시고 스케일 스타일은 체크 없애주시고 위에 밑에 두 개는 체크된 상태로 이제 OK를 눌러주세요. 파일 작아졌죠? 파일 Save As에서 파일 이름만 정확히 확인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PSD 파일로 저장해주시면 됩니다. 자, 요거 닫아주시고요. 여러분들 이제 파일은 크기를 보시면 제일 큰 거는 JPG 파일이 이렇게 클 거예요. 그리고 이 PSD 파일도 이게 더 작은 경우도 있는데요. 지금은 이제 JPG보다 좀 크죠? 자, 요두 파일을 제출하는 거고, 요거는 나중에 혹시나 수정할 경우에만 제출하는 거예요. 제출하면 절대 안 되는 파일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문제 2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문제 2번도 파일 new부터 시작을 해요. 크기 지시되어 있는 것처럼 400에 500, 나머지는 다 똑같이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OK를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역시 또 다시 눈금 보여줘야 되겠죠? 아까 안 보이게 했으니까 뷰, 그 다음에 쇼 그리드라는 거 해서 눈금 보여지게 해주세요. 그 다음 이제 저장을 해야 되겠죠? 파일에서 Save As 눌러주신 다음에 두 번째 파일이니까요. 두 번째
이렇게 숫자만 2번으로 해준 다음에 PST 파일 저장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다음 지시사항 보고 작업하도록 할게요. 그림 파일 중에 2급-2 파일은 지시가 따로 없지만 출력 형태 보면 배경으로 사용되고 있죠? 자, 복사를 해서 이렇게 갖다 놓으시고요. 컨트롤 A로 모두 선택, 그 다음 컨트롤 C로 카피하고, 그 다음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하신 다음에 요 필요 없는 파일은 이거는 그냥 닫아버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요거 컨트롤 T 눌러서 크기 조절을 여러분들이 맞게 조절해 주세요. 조절했다면 엔터키 눌러서 빠져나와 주시고요. 그대로 그냥 컨트롤 J를 눌러서 하나를 더 복사를 해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필터 메뉴 가주신 다음에 여기서 예술 효과 있어요. 아티스틱 수채화 효과를 선택해서 실행되면 바로 그냥 여기에서 OK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제 위쪽 눈금에서 이 무브 툴 상태에서 마우스로 쭉 드래그 해 보세요. 그래서 250까지 가 주시고요. 여기에서 바로 이렇게 딱 놔 주시면 이렇게 가이드라인이 하나가 또 생겨 보이죠? 출력 형태를 한번 봐 주세요. 보시면 여기 50에서 350까지 여기 300 단위죠? 그리고 세로로도 400픽셀 단위에 해당되는 요 가운데 사각형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선택 툴에서 렉탱귤러 마키 툴 사각형 선택 윤곽 도구를 선택해 주시고요. 위 옵션 바 제일 첫 번째 거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래서 패더는 0을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스타일은 노말로 되어 있는데 요거 딱 사이즈 지정할게요. 픽시드 사이즈 선택해 주시고요. 여기 가로 크기는 300픽셀 엔터 눌러 주시고요. 헤이트도 400픽셀 입력하고 엔터 눌러주세요. 이제 사각형 그릴 건데요. 아까 가이드라인 드래그해서 만든 거 있죠? 자, 여기 서로 겹치는 중앙 부위 여기에서 Alt를 누르고 그냥 클릭을 바로 해주시면요. 그러면 이렇게 크기 사각형이 자동으로 만들어질 거예요. 클릭한 부분이 이 중앙 지점이 돼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진 거고요. 이 상태에서 셀렉트 메뉴 여기에서 모디파이로 가주세요. 그 다음에 스무스라는 거 해주시고요. 지시가 안돼 있지만 한10 정도로 지정을 하면 여기 각각 모서리 4개 있죠? 여기가 살짝 이렇게 라운드가 만들어질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그냥 이 레이어 1 카피 상태에서 딜리트를 눌러버리면 여기 이렇게 빈 것처럼 만들어질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컨트롤 D를 누르면 이 셀렉트 영역 없어지는데 잠깐 뭐 그냥 컨트롤 H로 안 보이게 한번 하고 볼까요? 이렇게 보시면 그 아까 필터 적용한 거 요거 없는 상태로 이렇게 보이게 되겠죠? 자, 컨트롤 A 다시 한번 해서 다 보이게 해놓고요. 계속 선택 영역 지정되어 있죠? 이 상태에 에디트 스트로크 한번 입력을 해주세요. 자, 가로 크기를 지금 1픽셀 되는 거 5픽셀로 지시된 대로 수정해 주시고요. 컬러 클릭해서 역시 지시된 값 입력 OK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제 안쪽으로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인사이드 선택, 그리고 블렌딩은 노멀 상태에서 100%요 체크 없애주시고요. OK 해주시면 이렇게 안쪽에 테두리가 만들어질 거예요. 이제 선택 영역 필요 없으니까 컨트롤 D 눌러서 영역 없애주시고, 그 다음 FX라는 거 클릭해서 지시된 드롭 섀도우 선택을 해주세요. 그 다음 바로 OK 해도 되는데요. 지시사항에서 이 드롭 섀도우라는 게 여러 번 사용이 된다고 하면요. 유즈 글로벌 라이트라는 거 체크 없애버리시고 작업을 해주세요. 자, OK 이렇게 하면 끝납니다. 이제 2급-3번 파일 불러와 주시고요. 이거는 그대로 전체를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여기 꽃 모양만 사용할 건데요. 여기 툴에서 퀵 셀렉션 툴이라는 거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거는 마우스로 드래그 하면은 그 지시되어 있는 부위만 이렇게 색깔 비슷한 영역 있죠? 이것만 자기가 알아서 선택이 돼요. 이렇게 선택을 그냥 쭉 해주세요. 자, 한 번에 하기 어렵다면 조금 하시고 여기 위 옵션 바에서 플러스로 되어 있는 거 선택해서 추가로 작업하시면 돼요. 컨트롤 C로 영역 선택된 거 복사 닫아주시고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하신 다음에 이제 컨트롤 T로 크기와 위치 조절 그리고 회전도 적당하게 해주시고요.
엔터 눌러서 컨트롤 T 마무리해 주시고, 그 다음 역시 드롭 섀도우 또 이번에도 지정을 해주세요. 해서 유저블 라이트 체크 없애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퀵 셀렉션 툴로 여기 색상 보정할 부분 있죠? 이 부분만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이렇게 선택을 해주세요. 필요 없는 부분 됐다면 마이너스 키 눌러서 이거 옵션 바에서 다시 선택한 다음에 필요 없는 부분만 클릭하거나 드래그해서 없애주시면 됩니다. 선택 끝났다면 레이어 패널 제일 하단에 중앙에 있는 거 있어요? 이걸 클릭을 하신 다음에 여기에서 슈 세츄레이션 선택을 해주세요. 그럼 이렇게 나타났죠? 자, 여기에 대한 지식값 없는데요. 그 색상 분홍색 계열이라고 했죠? 여러분이 봤을 때 분홍색 계열, 출력 형태의 색상과 비슷한 형태로 휴와 세츄레이션, 뭐 라이트니스 요거를 맞춰서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필요에 따라선 컬러라이즈라는 거 요거 체크를 하신 다음에 조절해야 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자, 지금은 저희는 그냥 이 교재에 나온 것처럼 한번 숫자를 지정을 해볼게요. 이렇게 마우스로 드래그하지 않고 숫자 직접 입력해서 알수 있으면 하면 되지만, 보통 여러분들 시험 시간에는 이걸 이렇게 드래그해서 비슷한 값을 입력을 해주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색상 바뀌었죠? 자, 그러면 이제 요거는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 한번 쓴 거는 그냥 닫아버리시면 돼요. 클로즈 눌러버릴까요? 아니면 이탭 그룹을 해서 통째로 닫아버리고, 레이어 패널. 자, 필요 없는 걸 했네요. 자, 레이어 패널을 다시 좀 위로 잘 보이게 이렇게 해놓을게요. 이제 2급 다시 4번 파일 불러와 주세요. 자, 불러온 다음에 이번에는 선택 방법 다르게 할 건데요. 툴에서 매직원드 툴 있어요. 요거를 선택을 해 주시고, 여기에서 바깥 부분이 색깔이 비슷한데 요거를 클릭을 해서 해주면 돼요. 저처럼 한 번에 안 되는 경우에는요, 여기 터럴런스라는 걸 50으로 지정을 해 주세요. 허용 범위거든요. 요거 하시고, 그 다음에 첫 번째나 두 번째 요거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클릭하면 한 번에 선택이 될 거예요. 그럼 지금 바깥이 선택되어 있으니까 셀렉트 인버스에서 안에 게 선택되게 해주시고, 컨트롤 C로 복사해 주세요. 컨트롤 V로 붙여넣기. 제일 여기 위쪽에서 해주셔야 돼요. 레이어 패널 선택되어 있는 게요. 자, 컨트롤 V를 해주시고요. 복사 제대로 안 됐죠? 자, 다시 한번 할게요. 컨트롤 C로 복사. 다음 컨트롤 V를 해주세요. 이제 필요 없으니까 닫아주세요. 미리 닫았다면 좀 큰일 날 뻔했겠죠? 컨트롤 T로 크기 조절해야 되는데요. 그 전에 보시면 이 테두리 이쪽 뒤쪽으로 가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레이어는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이렇게 테두리 경계 쪽으로 가져다 놓고 딱 놔주세요. 그 다음 무브 툴로 이렇게 가면은 출력 형태처럼 맞출 수 있겠죠? 컨트롤 T로 한 다음에 Shift 키 누르고 가로 세로 비율 똑같이 줄어들게 해서 크기 위치 맞춰서 조절을 해주세요. 이제 엔터 키 눌러서 컨트롤 D 빠져나오고 FX에서 Bevel and Emboss 선택, 그리고 바로 그냥 OK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다음 거 작업해야 돼요. 글자는 이 안쪽에 보여지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해도 되고요. 제일 위쪽 레이어 선택해서 작업을 하셔도 돼요. 툴은 여기에서 수평 문자 도구 선택을 하셔야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글꼴도 바꿔야 돼요. 글꼴, 아까 그냥 글자 직접 입력하면 좀 빠르게 선택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자, 비슷한 글꼴인데 다른 글꼴이죠? 자, 정확한 글꼴 찾도록 하죠.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요걸로 나오면 안 되고요. 저처럼 선택이 어려운 경우에는 드래그해서 이렇게 찾으시는 게더 빠를 수도 있겠네요. 자, 그러면 레귤러로 되어 있는 거 볼드로 먼저 바꿔야 되겠죠? 그리고 폰트 사이즈 35로 되어 있는데 55 엔터 키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건 지시한 데 있으니까 그대로 놓고요. 색상을 지시돼 있는 값 요걸로 변경을 하신 다음에 OK 눌러야 되겠죠? 그리고 적당한 곳에 그냥 클릭한 다음에 글자를 입력을 해주세요. 입력하실 때 대소문자 정확히 맞춰서 입력해 주시고요. 위치는 하신 다음에 미리 조절해도 되고요. 나중에 설정 다한 다음에 해도 돼요. 글자를 휘어지게 해야 돼요. 여기 와프 텍스트 해야 되는데 테두리 먼저 똑같이 보인 다음에 하면 좀더 편하겠죠? 컨트롤 엔터를 눌러서
여기 레이어 패널에 보여지도록 이렇게 해주시고요. 저는 먼저 스타일 먼저 지정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FX 눌러주시고요. 지시되어 있는 스타일 있죠? 스트로크 선택. 그 다음에 사이즈 3픽셀 상태에서 색상만 바꾸면 되겠죠? 자,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오케이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한번 이 텍스트 입력 상태에서 그대로 옵션바 보이죠? 이 상태에서 다시 와프 텍스트에서 똑같은 모양을 찾아주시면 돼요. 스타일 한 다음에 아래가 넓은 조개, 여기 셀 로우라는 거 선택해 주시고, 밴드 이것도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여러분이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이 상태에서 그대로 할거 없다 하면 바로 여기서 그냥 OK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무브 툴 하시고 위치 정확히 맞춰주세요. 제출용 파일 저장까지 해야 끝나겠죠? 파일에서 Save As를 하신 다음에 여기에서 이번엔 2번 임시 파일로 이렇게 하나 저장을 해놓을게요. 자, 그 다음에 제출용 JPG 이 가이드라인 업계야 되죠? 뷰에서 쇼에서 여기선 그리드라는 거 요거 그 다음에 가이드라인도 없는 게 낫겠네요. 자, 요거는 그냥 마우스로 무브 툴에서 드래그해서 바깥쪽으로 끌어다 놔도 돼요. 여기 뷰에서 여기서 똑같이 여기 보이면 아까 가이드 체크되어 있었는데 요거 없애도 되고요. 파일에서 제출 파일 저장할게요. 그대로 Save As 하신 다음에 여기에서 포맷을 JPG로 선택. 이름 제출 파일로 선택 확인하시고 오케이. 사이즈 뭐좀더 작게 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알아서 해주시면 되고요. 오케이 눌러주세요. 이제 이미지 사이즈에서 제출용 PSD 저장해야 되죠. 40에 50으로 아까처럼 똑같은 상태에서 오케이 작아진 상태로 이제 제출 파일도 이렇게 제출 파일 이름으로 저장을 하신 다음에 덮어쓰기 하시면 되겠죠? 오케이 해서 닫고 해주시면 돼요. 이제 문제 3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1, 2번 문제 크기가 똑같은 것처럼 3번, 4번 문제의 크기가 똑같아요. 이번엔 600에 400 크기로 파일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눌러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역시 그리드 또 다시 보이게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 파일에서 Save As 눌러주신 다음에 이번에는 3번 파일로 이 문제번호 해서 PST 파일 저장을 해 주셔야 되겠죠. 지시사항이 조금 더 많아졌지만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자, 툴박스 제일 아래 색상 전경색 바꾸는 거 클릭을 한번 해 주세요. 그리고 지시된 색상값 입력해 주시고 OK를 눌러 주세요. 그 다음 Alt Delete 키를 눌러 주시면 바로 색상이 지정이 될 거예요. 이전 문제처럼 또 그린 파일 불러올게요. 2급 다시 5번 파일 불러와 주시고요. 이번에 이건 모두 다 선택할 거예요. 컨트롤 A, 컨트롤 C로 복사, 그 다음에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해주시고 크기가 좀 많이 크죠? 컨트롤 T로 조절을 할 건데요. 그냥 조절만 해서 되는 건 아니고요. 이거 바로 회전도 시켜야 될 거예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시고 이번에는 여기에 로테이트 90도 CCW라고 돼 있죠?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하신 다음에 크기 위치 조절해서 맞춰주세요. 크기 조절 끝났다면 엔터키 눌러서 빠져나오시고 이제 필터에서 또 아티스틱으로 가주세요. 여기에서 페인트 덥스라는 거 선택해 주시고요. 특별한 지시가 없죠? 그러면은 이제 실행되면 그 상태로 OK 눌러도 큰 무리는 없는데요. 여러분들 숫자가 이게 조금 틀리게 지금 교재하고 보일 거예요. 그만큼 더 지정을 해서 하셔도 큰 상관은 없을 거예요. 자, 이렇게 그냥 저는 교재처럼 맞춰서 해 놓을게요. OK 누르면 이렇게 모양 바뀌었어요. 이제 이 상태에서 그 레이어 마스크를 지정해야 돼요. 이 FX 오른쪽에 있는 거, 요거 그냥 클릭을 해주세요. 하얀색으로 이렇게 나타나면은 이게 지금 마스크가 추가가 된 상태고요. 이제 그라디언트 툴 선택을 해주세요. 왼쪽에서 툴 선택을
이렇게 가서 보시면 그라디언트 툴 있죠? 자, 요걸 클릭하신 다음에 위에 옵션 바에 가셔서 요 색상 요거를 그냥 클릭을 한번 해주시면 이렇게 색이 나타나죠? 프리셋 설정에서 블랙 화이트라는 거, 포그라운드 백그라운드 있는데요. 요거 말고 블랙 화이트라는 거 요거 선택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타입이라는 거 있죠? 오케이 하신 다음에 옵션 바에서 여기 그라디언트 모양 어떤 걸로 할 건가 이건데요. 제일 첫 번째 거 선택을 해주세요. 라이너라는 거 선택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서 모드는 노멀 상태 표준이고요. 오파시티도 100%다 지정할 수 있게 이렇게 해주시고 반전이 아니에요. 혹시나 교재에 설명드렸는데 거꾸로 된다 그러면 요 리버스 요거를 체크를 만약에 돼 있다면 없애주시고 하시면 되고요. 그거는 여러분이 해 보시면 거꾸로 해야 된다 할 때는 요거 체크하고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저희는 교재에서처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드래그를 한번 해 줄게요. 그럼 이렇게 흐릿하게 그라디언트가 레이어 패널에서도 적용된 거 보이고 실제 이미지에서도 적용된 거 보일 거예요. 이제 파일 2급-6번 파일 불러와 주세요. 이 파일에서 필요한 부분 선택을 위해서요. 퀵 셀렉션 툴을 선택을 해주세요. 선택한 다음에 여기 안에 아까 한번 해봤죠? 드래그해서 이렇게 필요한 부분만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컨트롤 C 몇번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아직 닫지 말고요. 컨트롤 V 제대로 된거 확인하시고 이제 필요 없는 거 닫아버리시면 되겠죠. 그리고 컨트롤 T를 눌러서 크기, 위치, 눈금, 출력 형태 보고 맞춰주세요. 자, 이제 끝났다면 엔터키 눌러주시고 FX에서 드롭 섀도우 선택해 주신 다음에 여기 유즈글브 라이트 체크 없애주시고 그 다음에 요 방향 확인했죠? 그럼 앵글 바꿀 필요 없고 오케이 눌러주세요. 다음 파일 또 불러와야 되겠죠? 파일에서 2급 7 파일을 이렇게 불러와 주세요. 자, 그리고 색상이 비슷해서 요 지금 퀵 셀렉션이나 매직 원두 툴로 선택하기 어려운 경우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 좀 귀찮더라도 요펜 툴로 여기서 패스 선택되어 있는 상태로 이 영역을 이렇게 드래그해서 따는 게 훨씬 빠르게 작업할 수 있을 거예요. 그게 아니고 나는 끝까지 그냥 펜 툴로 하겠다 하면은 교재 설명대로 하지 않고 이 다른 셀렉션 툴을 사용해도 상관없습니다. 저희는 교재대로 할게요. 저는 작업을 좀 빨리 하는 거고요. 여러분은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거예요. 자, 너무 정교하게 안 해도 상관없다고 그랬죠? 자, 처음 시작점에서 다시 빙 돌아서 처음 시작점으로 와서 닫아줬어요. 여기까지 작업을 완료해 주시고요. 컨트롤 엔터를 누르면 셀렉션 영역으로 바뀌었죠? 자, 이 상태에서 컨트롤 C 눌러주세요. 여러 번 해주시고 아직 닫지 말고 컨트롤 V를 해서 복사된 거 확인하고 이제 필요 없으니까 이제 닫아주세요. 그 다음 이제 컨트롤 T를 눌러서 크기와 위치 자, 똑같은 비율로 조절하게 쉬프트 눌러서 이렇게 크기 위치 조절 그리고 위치까지 조절해 주세요. 조절 끝났다면 엔터키 눌러서 빠져나오고 FX 눌러서 드롭 섀도우 먼저 지정하도록 할게요. 그림자는 여기 또 체크 없애 주시고요. 그다음 다른 거 바꿀 거 없다면 그대로 이제 다음 작업 하시면 되겠죠. 여기에서 이너 글로우라는 거 선택하신 다음에 사이즈라고 지정되어 있는 거 있죠? 요거 5로 되어 있는데 15로 좀 확대를 해주세요. 그래야 여기 좀 안쪽에 더 효과가 지정될 거예요. 그 다음에 OK를 눌러주시면 돼요. 이제 그림 파일 2급-8번 파일 불러와 주세요. 그리고 역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요 사탕하고 여기 막대바만 선택해야 돼요. 퀵 셀렉션 툴로 먼저 사탕 부분만 드래그해서 선택을 해주세요. 자, 이게 너무 빨리 하면은 색상이 필요 없는 부분까지 이 모두 선택될 수 있으니까요. 천천히 하는 거 연습해 주시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밑으로 막대바 그대로 하면 색깔 구분이 뚜렷하지가 않아서 선택이 안 돼요. 그래서 역시 이번엔 다른 툴 선택할 건데요. 여기에 보시면 자, 여기 다각형 툴이 있어요. 폴리거널 툴 선택해 주시고요. 직선으로 좀 선택이 되는 거지만 그래도 확대해서 이렇게 좀 보면서 하면 그나마 비슷하게 선택할 수 있을 거예요. 시작점 여기에서부터 시작할 건데요. 옵션 바에서 이두 번째 거 현재 선택해서 추가한다는 걸로
이 패더값 0으로 한 상태로 이렇게 드래그 해주세요. 마지막에 와서는 여기 시작한 곳 가면은 마우스가 이 포인터의 플러스로 조그맣게 보이는 게 원으로 보일 거예요. 그렇게 클릭하면 되고요. 그냥 더블 클릭해도 이 마무리가 돼요. 그러면 컨트롤 C로 복사해 주시고요. 그 다음 붙여넣기 해주세요. 그 다음 이제 컨트롤 T로 크기랑 위치 조절해야 되는데요.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플립 호리존탈에서 뒤집은 다음에 위치 조절해 줘야 돼요. 조절했다면 엔터키 눌러 빠져나오시고 FX 눌러서 지시되어 있는 거 아우터 글로우죠? 선택을 해 주시고요. 그냥 이 상태에서는 너무 옅어서 잘안 보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사이즈를 10 정도로 이렇게 드래그해서 적당하게 비슷하게 해주면 돼요. 저희는 이제 10 정도로 지정을 했고요. 이제 OK를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지시 보시면 커스텀 쉐이프 툴로 작업하는 게 있어요. 출력 형태에 직접 지정되어 있죠? 자, 그러면 커스텀 쉐이프 툴 선택을 해주세요. 위에서 옵션 바 지정해 줘야 되죠? 자, 모양으로 만들 거예요. 쉐이프 레이어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모양 선택해야 되죠? 쉐이프에서 모양을 찾아볼게요. 자, 오브젝트라는 거 한번 가볼까요? 자, 이 모양에서 보시면 여기 색종이라는 거 지시되어 있는 거 있을 거예요. 클릭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스타일 없음 먼저 지정을 해 줄게요. 현재 선택되어 있는 레이어가 이게 쉐이프 가 아니기 때문에 미리 지정해도 상관없어요. 이거는 논이라는 걸로 먼저 바꿔주시고요. 색상 지시되어 있는 값 있죠? 자, 여기에 지시된 값으로 9966이죠? 이렇게 한 다음에 OK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클릭을 여기서 Shift 누르고 클릭한 다음에 드래그를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 마무리는 이제 Ctrl T 눌러서 조절하면 되겠죠? 엔터키 눌러 빠져나와 주시고 이제 FX에서 이너 섀도우라는 거 먼저 지정을 하도록 할게요. 자, 선택 이너 섀도우에서는 특별히 바꿀 거 없고요. 자, 이것만 그냥 체크 없앨게요. 그리고 이제 스트로크 눌러주세요. 여기에서 설정할 게좀 있는데요. 사이즈는 3이고요. 그리고 여기 필 타입이 단색이 아니고요. 그라디언트 지정해 줘야 돼요. 이렇게 선택해 주시고 그라디언트 한번 클릭해 줄게요. 클릭한 다음에 왼쪽 아래 검은색 더블 클릭한 다음에 색상 입력해 주시고 OK 눌러 주시고요. 오른쪽 아래 흰색도 역시 더블 클릭한 다음에 색상값 지정 이렇게 해 주세요. 그리고 OK 눌러 주시고 다시 이건 이제 OK 눌러 빠져나와 주시고요. 다음으로 이제 스타일은 라이너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앵글이 90도로 되어 있는데 요거를 0%로 0도로 바꿔 주셔야 이게 그 각도가 다르게 보여질 거예요. 이제 OK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요거까지 끝이 났고요. 출력 형태 보면 하나 또 있죠? 커스텀 쉐이프 툴이요. 자, 커스텀 쉐이프 툴두 번째 다시 쉐이프에서 모양을 보는데 바로 여기 있네요. 모래시계 있죠? 클릭하시고 마우스로 드래그를 이렇게 해주세요. 선택하고 자 스타일 컬러 이거 안 바꿨네요. 자 논으로 해주시고요. 색깔 컬러 클릭해서 색상값 입력 OK 눌러주세요. 자 모양 만들어진 상태에서 이제 또 지정된 대로 해줘야 되겠죠. FX 가서 드롭 섀도우 선택 그리고 그림자 효과 선택 상태 이거 체크 없애고 OK 눌러줄게요. 그다음 Ctrl T 누른 다음에 자 그런데 지금 제가 Ctrl T 했더니 아까 거와 같이 만들어졌죠. 이러면 안 되겠죠. 크기 조절이 한꺼번에 되니까요. 요거 조절 못하니까. 자, 불편하지만 제가 취소를 하고 다시 한번 할게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여기 쉐이프 1 상태에서 쉬프트를 누르고 드래그를 하니까 여기에 추가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선택이 없애져 있는 상태에서 작업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선택돼 있는 상태에서 작업했기 때문에 그래요. 선택. 그냥 엔터키 눌러도 없어진다 그랬죠? 요 상태에서 이제 작업을 해야 돼요. 여기에서 체크 이렇게 해주시고 먼저 클릭하고 쉬프트 이렇게 눌러주시면 새로운 게 쉐이프 2로 만들어졌죠. 이 상태에서 스타일 논 색상값 지정 OK 하시고 다시 드롭 섀도우도 지정해서 OK를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제 컨트롤 T를 하면
딱 요것만 선택이 됐죠. 그럼 이제 위치와 크기 조절해 주시면 돼요. 엔터 눌러 마무리해 주시고요. 다시 이제 위에 지시사항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아까 필요 없던 것은 창 닫아 주시고요. 문자 효과 지정. 자, 달콤함이 깃든 시간이라는 거 글자 위에서 선택. 그냥 가나다라 순 ABCD 순으로 돼 있으니까 이렇게 찾아도 빠르게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시험장에서는요. 자, 직접 입력해도 상관없고요. 자, 도둠치하고 도둠 다른 글꼴이에요. 도둠 선택해 주시고 글자 크기 26포인트 선택. 그리고 색상값 지정을 해서 OK를 눌러 주세요. 만약에 두 줄이라면 가운데 정렬, 왼쪽 정렬 이거 선택을 해 줘야 될 건데 보통은 정렬은 선택 안 해도 돼요. 자, 여기서 아무 곳에나 그냥 클릭하고 입력을 하도록 할게요. 컨트롤 엔터 눌러서 글자 입력 빠져나올게요. 자, 레이어 우선 여기서 글자가 이렇게 보여져야 빠져나온 거죠. FX 가서 드롭 섀도우를 또 지정을 해주세요. 자, 그리고 OK를 해서 보는데요. 글자가 저희가 좀 얇아 보이는데요. 저희 교재에서는 글자 좀 굵은 글자로 표시돼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블록 설정 다시 해줘도 되고요. 아까처럼 컨트롤 엔터 그냥 이 상태에서 해도 상관없어요. 여기 위에 옵션 바에서 스트롱을 하면 좀 글자가 진하게 된다고 했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무브 툴로 위치만 조절해 주세요. 크기 조절하면 절대 안 되고요. 두 번째 글자 또 지정할게요. 다시 텍스트 입력 클릭한 다음에 글자 그대로 입력을 해 주세요. 입력해 주시고 자, 블록 설정한 다음에 이번엔 이색 지정이랑 나중에 다시 하는 걸로 할게요. 자, 글자 에리얼이라는 글자는 자, 영문 글자 제일 위쪽에 있어요. 자, 여기 선택을 해주시고요. 레귤러로 되어 있는 거 볼드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60포인트로 지정을 해서 엔터. 그리고 레이어 스타일이 지정되어 있는데, 그라디언트 오버레이가 되어 있으니까 색상 여기 지시가 따로 없어요. 자, 그 다음 여기 와프 텍스트로 글자 모양을 바꿔야 되는데요. 지금 먼저 바꾸지 말고요. 자, 요거에 대한 거 먼저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부터 지정하도록 할게요. 여기 FX 눌러주시고, 그라디언트 오버레이 클릭. 자, 한 다음에 이제 그라디언트 종류, 이제 색깔 바꿔야 되겠죠? 왼쪽 아래 클릭 먼저 더블 클릭해주세요. 색상값 입력하고 OK 눌러주시고요. 오른쪽 아래 더블 클릭. 그리고 똑같이 색상 입력 OK 눌러주세요. 그리고 에디터 창은 닫아주시고요. 지정되는 각도는 그대로 90%로 해놓으면 돼요. 그 다음에 지시가 또 하나 있죠? 자, 스트로크라는 거 가서 사이즈는 3픽셀, 그리고 다른 거는 다 그대로고요. 색상값 지정이 바뀌네요. 지정해 주시고 OK 눌러주세요. 그 다음 이제 OK 눌러주시면 바뀐 거 보여지고 있죠? 텍스트 옵션 바에서 이제 와프 텍스트 실행을 해주세요. 그리고 스타일 선택을 해서 라이즈라는 거 있죠? 선택해서 요거를 올려주면 되는데요. 마우스로 살짝 위치도 비슷하게 좀 해놓고 하면은 좀더 여러분이 맞추기가 쉽겠죠? 이 상태에서 이 밴드는 조절해야 되면 하고 안 해도 된다면 그대로 그냥 하시면 돼요. 오케이 눌러주시고 마무리 이제 확실하게 위치 지정까지 끝내주세요. 자, 지정하고 보니까 여기 아까 저희 쉐이프 툴로 만들었던 거 여기에 드롭 섀도우는 이 왼쪽 이 모래시계는 있는데 여기에는 지정돼야 될거 있었죠? 그게 없어져 버렸네요. 쉐이프 1에. 자, 여기에서 없어졌는데 여러분들 아까 한번 작성했으니까 혼자 할수 있겠죠? 자, FX 눌러서 이너 섀도우하고 스트로크 다시 지정을 해주세요. 그럼 이제 모두 마무리가 됐나요? 그러면 이제 파일에서 Save As 하신 다음에 요거는 이제 임시 파일로 저장을 3번 문제에 이렇게 저장을 해놓도록 할게요. 이제 JPG 저장해야 되죠? 뷰에서 쇼에서 그리드 없애놔 버리시고요. 파일에서 Save As 하신 다음에 포맷을 JPG로 선택, 올바른 이름으로 바꿔주시고 저장을 해주세요. 자, 퀄리티는 여러분들 알아서 해주면 된다고 그랬죠? 교재처럼 8 정도로 내려볼까요? 자,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자, 다시 이제 PSD 저장해야죠. 이미지에서 이미지 사이즈 10분의 1로 60에 40으로 바꿔줘야 돼요. OK 눌러서 사이즈 작아졌죠? 자, 요거 파일
Save as 하신 다음에 3번 원래 파일 이름으로 저장을 OK를 해주시면 돼요. 닫아주시고 다음 문제는 이제 마지막 문제네요. 문제 4번 할 거예요. 문제 3번과 같은 크기라고 했죠. 자, 600에 400 그대로 OK를 해서 만들어주세요. 자, 그러면 이것도 역시 뷰에서 그리드 보이게 해주시고 그 다음 파일에서 Save as로 4번 파일 이렇게 이름을 맞춰서 저장을 해주세요. 이제 2급 다시 9번 파일 불러와 주세요. 자, 불러오신 다음에 파일 모두 컨트롤 A로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한 다음에 컨트롤 T 하신 다음에 Shift 누르고 이렇게 크기 조절해서 여러분 출력 형태하고 맞게 눈에 보이는 대로 이 눈금자 위치해서 맞춰주시면 돼요. 크기 맞췄다면 엔터 눌러 컨트롤 PT 빠져나와 주시고 그 다음 이제 이 상태에서 필터로 가서 여기에서 브러쉬 스트로크, 자 여기에서 이제 선택은 크로스 해치라는 거 선택을 해주세요. 그 다음 OK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바뀐 다음에 이제 다시 파일 한 번 더 열게요. 2급 다시 10번 파일 불러와 주시고요. 역시 이것도 컨트롤 A로 모두 선택, 그 다음 컨트롤 C로 복사해서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위치 조절도 해주시고요. 레이어 패널 하단에서 마스크를 이렇게 지정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그라디언트 툴 다시 한번 선택을 해주세요. 자, 여기에서 그라디언트 툴 선택해 하셨죠? 하신 다음에 위에 그라디언트 요 색상을 클릭을 해주세요. 그럼 그라디언트 에디터 나왔죠? 자, 여기에서 이제 프리셋 지정되어 있는 거 블랙 화이트라는 거 선택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OK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제 타입 이번에도 역시 라이너 그라디언트 선택, 그리고 모드는 노말, 그리고 오파시티 100% 상태에서 대각선으로 왼, 이 아래에서 위쪽으로 이렇게 드래그를 해 놓을게요. 그러면은 자, 요 정도 하시면은 이런 모양으로 이 마스크에도 보여지죠.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이제 2급 다시 11번 파일 불러올게요. 배경색이 단조로운데요. 자, 배경색 선택을 하면 되니까 매직완도 툴 선택할게요. 그리고 터럴런스가 허용 범위가 너무 크면 이렇게 선택돼요. 그래서 터럴런스를 32 정도로 줄여줄게요. 그리고 클릭해주면 이쪽 선택됐죠. 이쪽도 마저 선택해야 되니까 여기 위 옵션바에서 양쪽 이렇게 선택되도록 해주시고요. 그 다음 셀렉트 인버스를 하신 다음에 요 선택 컨트롤 C를 눌러서 복사를 해주시고요. 컨트롤 V 해주세요. 제대로 복사됐죠? 이제 필요없는 건 닫아주시고 컨트롤 T를 눌러주셔서 Shift 누르고 이렇게 크기 조절을 해주시고 그 다음 이렇게 살짝 회전도 출력 형태처럼 맞게 조절을 해주세요. 엔터키 눌러 빠져나와주시고 그 다음에 FX 눌러서 드롭 섀도우 여기 아우터 글로우죠? 이번에는 선택해서 OK를 눌러주세요. 다음 파일 불러와야 되니까요. 다시 이번엔 2급 다시 12번 파일 불러오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놓으시고 이번에도 배경 선택, 매직완드 툴, 그 다음에 이렇게 선택 계속 추가될 수 있도록 이 상태에서 클릭 클릭 하면은 이렇게 선택이 돼요. 그럼 쉽게 선택됐죠? 바깥이니까 이제 셀렉트 인버스에서 이 안에 거가 선택되도록 해주시고요. 컨트롤 C 카피, 그리고 컨트롤 V 눌러주시고요. 이제 필요없는 건 닫아주시고 그 다음 요거는 마우스로 이제 드래그 해서 컨트롤 T 하신 다음에 크기 위치, 그 다음 회전도 필요하다면 회전까지 해서 마무리를 해주세요. 엔터 눌러 빠져나와 주시고 레이어 패널에서 하단에서 FX 누르고 이번엔 드롭 섀도우 선택, 그리고 또 하나 있죠. 베블 앤 엠보스 선택, 그리고 여기도 역시 OK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돼요. 이제 출력 형태에 표시된 쉐이프를 작성하도록 할게요. 커스텀 쉐이프 툴을 요거 선택을 해주시고 위쪽에 가서 쉐이프 모양 요거를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쉐이프 모양 직접 찾아야 되겠죠. 자, 여기에서 이번에는 쉐이프라는 거 OK 해주세요. 그러면 여기 얼룩무늬 모양이 있는데요. 요거
해 주시고, 자, 스타일은 좀 이따 지정할게요. 만들고 지정하는 게 여러분들 실수가 조금 그 적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적당한 크기로 쉬프트 누르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세요. 그 다음에 스타일 없음 선택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 색상은 이미 색상 그대로 그냥 놔 주시고요. 자, 여기서 위치 조금 이렇게 맞춰 놓을까요? 그리고 크기 조절 여러분 좀 이따 하셔야 되지만 뭐 지금 하셔도 뭐 상관없고요. 자, 이렇게 조절 좀 해주세요. 레이어 패널 하단으로 가서 여기에서 이너 섀도우라는 거 선택해 주세요. 그 다음에 체크 바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밑에 스트로크 선택해 주시고 사이즈를 이번에는 6픽셀로 좀 크게 잡아 주시고 컬러 선택한 다음에 지시된 값 입력하고 OK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OK에서 닫아 주시고요. 이 안에 그림이 들어가야 돼요. 마지막 남은 그림 2급 다시 13 파일 불러와 주시고요. 자, 이렇게 하시고 그림 컨트롤 A로 모두 선택. 그 다음에 컨트롤 C로 복사해 주시고요. 컨트롤 V를 해서 이렇게 나오게 해 주세요. 그 다음에 컨트롤 T를 눌러서 크기는 어느 정도 좀 작게 아직은 예, 눈대중으로 하기 때문에 그냥 적당히 이 정도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레이어 패널에서 레이 5하고 쉐이프 1, 2 사이 경계에서 Alt 키를 누른 다음에 마우스 포인트 바뀌었죠? 자, 이 상태에서 Alt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런 모양으로 보여집니다. 필터 적용을 해야 되는데요. 먼저 크기부터 확실하게 맞춰 놓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크기 조절 좀해 주시고요. 조절이 끝났다면 이제 필터로 가서 여기서 텍스처라는 거, 텍스처 선택, 텍스처라이저 선택한 다음에 바로 OK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보여요. 또 쉐이프를 만들어야 돼요. 툴박스 쉐이프 툴 선택해 주시고요. 그대로 여기서 똑같은 모양이죠? 자, 이 얼룩무늬로 선택을 해 주시고 마우스로 쉬프트 누르고 이런 식으로 드래그를 해 주세요. 자, 좀 작죠? 이 상태에서 이제 다시 스타일 없음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색상 값 클릭해서 지정된 걸로 바꾸고 OK를 해주세요. 자, 작은 건데 색깔이 조금 더 다른 게 약간의 차이가 있을 거예요. 자, 이걸로 해줄게요. 그리고 이제 위치 좀 조절해 주세요. 레이어 패널로 가서 여기에서 드롭 섀도우 하나 지정을 해 주시고요. 여기에서 사이즈를 좀 3으로 해서 조금 작게 조절해 주세요. 오케이 하시고 레이어 패널 여기 우측에 보면 오파시티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를 80%로 직접 숫자 입력하고 엔터 치는 게 빠를 거예요.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거 그대로 컨트롤 J로 하나 복사를 하세요. 그러면 그대로 하나 만들어졌죠. 무브 툴로 이동을 해서 크기랑 위치 또 조절해 주세요. 조절할 때 풀립 호리존탈까지 해 주셔야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제 위에 가셔서 커스텀 쉐이프 툴의 색상 지시된 첫 번째 값이었나요? 자, 이렇게 값을 바꿔 주세요. 다른 설정은 똑같이 돼 있으니까 여기서 바꿀 필요 없죠. 이번에 커스텀 쉐이프 툴 선택 다시 위에서 쉐이프 모양 바꿀게요. 제일 밑에 있는 웨비라는 거 선택하신 다음에 원하는 거 선택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마우스로 나타날 위치, 적당한 위치 찾아서 이렇게 드래그해서 만들어 주시고요. 스타일 없음으로 변경, 그 다음에 색상 값 클릭해서 F6개로 되어 있는 걸로 변경을 해주세요. 위치는 자, 이동 툴 선택해서 이렇게 그냥 그 화살표 키로 이동시켜도 돼요. 레이어 패널에서 FX하고 아우터글로우 선택해서 이렇게 OK 지정을 해주시고요. 이제 글자 입력하도록 할게요. 자, 텍스트 툴 선택해 주시고요. 글꼴 첫 번째 거부터 할게요. 타임 뉴 로만이라는 거 있죠? 자, 클릭 해서 이렇게 바꿔 주시고요. 그 다음에 레귤러 상태에서 25포인트로 입력, 엔터키 눌러 주시고요. 색상 값은 흰색으로 지정되어 있네요. 자, 오케이 눌러 주시고, 그 다음에 글자가 나타날 위치에, 아니면 다른 데한 다음에 뭐 해도 상관없겠죠? 클릭한 다음에 글자를 입력을 해 주세요. 그리고 컨트롤 엔터키 누르면 이제 글자 입력 빠져나왔죠? FX 한 다음에 이제 드롭 섀도우 선택을 해 주세요.
글자가 작으니까 효과 좀 줄일게요. 디스턴스 3, 그리고 사이즈도 3으로 조금만 줄이고 그 다음에 OK를 눌러주세요. 자, 텍스트 툴 상태에서 그대로 글자 밑에 나타날 위치 클릭을 해서 글자 먼저 입력을 할게요. 자, 오픈 이벤트라고 입력을 해 주시고요.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블록 설정해 주세요. 그 다음에 글꼴, 자, 아까처럼 똑같이 타임뉴 로만이라는 걸로 바꿔줘야 되죠. 자, 이렇게 바꿔주신 다음에 엔터 눌러주시고 여기 레귤러로 되어 있는 거 볼드로 바꿔주시고요. 폰트 사이즈 25포인트 그대로 놓으면 되겠네요. 색상값만 클릭해서 바로 지시되어 있는 걸로 입력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른 거 바꿀 필요 없죠. 이번엔 교재 설명처럼 와프 텍스트 먼저 해볼게요. 자, 클릭을 해주시고요. 스타일, 모양, 논으로 되어 있는 거를 여기 보시면은 돌출로 되어 있는 거 있어요. 이거 선택, 그리고 호리전탈에서 밴드를 50으로 되어 있는데 좀만 더 작게 이거를 해주신 다음에 OK를 해볼게요. 자, 여기 하시고 컨트롤 엔터 눌러주세요. 그럼 글자가 아직 잘 안 보이죠? 자, 여기 이제 FX 가셔서 드롭 섀도우 지정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스트로크 다시 한번 클릭해 체크하시고 여기 사이즈 3 상태에서 컬러를 지시되어 있는 값으로 변경 OK, OK를 해주세요. 그 다음 위치 마무리 해주시고요. 이제 마지막 글자, 이제 한글이에요. 먼저 글자를 입력을 해주세요. 자, 글자를 먼저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블럭 설정 해줄게요. 그 다음에 이제 궁서라는 글자로 먼저 선택해 주시고요. 그 다음 글자 40포인트 엔터, 그리고 글자 색깔 흰색으로 지정 오케이 해 주시면, 자, 컨트롤 엔터 눌러서 글자 입력 상태 빠져나오고 보면은 여기에서 이제 지정됐고 밑에 거 오픈 이벤트의 거는 그대로 이제 있게 되어 있죠. 자, 여기에서 이제 드롭 섀도우라는 거 먼저 지정을 한번 해줘 볼게요.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스트로크 눌러주세요. 스트로크 사이즈는 3 상태고요. 그 다음에 필 타입이 컬러가 아니고 그라디언트로 바꿔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그라디언트 색상 지정해줘야 되죠. 클릭해주시고요. 왼쪽 아래 더블 클릭한 다음에 첫 번째 지정되어 있는 색상값 입력, 자, F가 먼저 그 오타로 되어 있는데 그거 없애주시고요. 그리고 오른쪽 아래 하신 다음에 두 번째 색상값 이렇게 OK 눌러주세요. 그리고 에디터 닫아주시고요. 앵글은 90도 그 상태로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 이제 OK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제 회전도 시키고 여기 변형도 시켜야 되는데요. 우선 와프 텍스트로 변형부터 시켜볼게요. 자, 위에서 옵션바 선택, 그리고 스타일 논으로 되어 있는 거 아크라는 거 선택해 주시고 호리존탈, 그리고 요거는 살짝만 더 키워 줄게요. 55 정도로만 키워 주시고 이제 OK를 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컨트롤 T를 눌러서 회전하고 위치 방향 맞춰 줘야 되겠죠. 저처럼 기존에 하던 것처럼 이렇게 회전시켜도 되고요. 위에 옵션 바에서 각도 여기 표시되어 있는 거를 각도로 직접 입력해서 조절해도 돼요. 위치랑 맞췄다면 엔터 키 눌러서 컨트롤 T 빠져나와 주시고요. 이제 저장해야 되겠죠? 자, 이 저장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되는 거 뷰 쇼에서 그리드 없애 주시고요. 파일 세이브 에즈 하신 다음에 여기에서 임시로 또 파일 저장을 해 놓으면 됩니다. 자, 원래 크기 상태로 저장 하나 해 놓으시고 이제 JPG로 제출할 파일 저장해야 되겠죠? 자, 세이브 에즈에서 포맷을 JPG 선택, 그리고 원래 이름으로 4번 저장을 해주세요. 자, 저장 한번 해주시고요. 이제 이미지에서 여기에서 이미지 사이즈를 10분의 1로 이렇게 수정 좀 해주셔야 되겠죠. 자, 60에 40으로 변경해주시고 OK 눌러 지금 작아졌어요. 파일에서 Save As 눌러서 이번에도 역시 4번
기존에 만들었던 파일 덮어쓰기 해버리세요. 그러면 이제 제출할 파일은 뭐예요? 총 여기서부터 4번까지 총 8개죠. JPG 4개, PSD 4개 이 파일을 제출하시면 여러분들 시험이 끝이 나요. 자, 다음 시간에 봐요.